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아마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때 전 우크라이나군이 성공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단, 2단, 3단계, 4단계까지 과정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4단계까지는 제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갈 것이다. 우크라이나군도 그 정도는 생각 안할 것이다. 최선이면 3단계까지 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3단계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뭐 이런 바흐무트를 점령한다거나 러시아 일개 여단을 섬멸한다거나 아니면 크림반도나 이런 데서 뭔가 좀 획기적인 가시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러시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러시아 군부나 정치인들도 더 이상 했다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까지를 3단계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3단계가 되려면 2단계가 뭐냐면 일단 지금 있는 러시아의 그 전면 일선 방어를 뚫고 교두보를 확보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달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1.2단계에서 바로 엊그저께 뭐 간다 말다 하면서 2단계가 되냐 마냐 단계까지 왔거든요. 근데 왜냐면 우크라이나군도 사실 엄청난 전력으로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뭐 러시아가 세계 그렇죠. 2위 강국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진 장점은 정보와 기동력이다.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군이 방어 그것도 그걸 무슨 옛날 말로는 견벽 고수 방어라고 그러는데, 앞선을 굳히는 방어 체제, 일선 방어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뚫고 자유로운 기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3단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막상 전투를 시작하고 보니까 러시아의 그 엄청난 지뢰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나올지 알았겠죠. 그래서 지뢰밭의 제일 문제는 그 기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깊이 중심으로 파고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군이 그벽 하나를 뚫어서 구멍을 내는 단계까지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저 그림인가요? 그 용의 이빨이라고 네. 최근에 보도가 됐던 그 거기까지 오는 사진인데요. 건데, 지금 러시아군이 후방 예비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건 어떤 내용이죠? 탱크 방어용으로 이렇게 쭉 라인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콘크리트로. 1선, 2선, 3선인데 거의 3선, 마지막 돌파선까지 왔다. 그래서 저 지대를 뚫으면 이제 벽을 뚫고 교두보, 돌격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3선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소위 이제 기동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쫙 벽을 쌓아놨군요, 네, 저걸로. 근데 사실 저 벽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 벽은 항상 뚫려요. 저 벽을 기반으로 지뢰와 포격, 폭격이 되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석달 중에 한달 정도 남았는데, 러시아군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우크라이나군이 그 완벽한 교두보를 만들고 기동전을 시도할 수 있기가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군이 도와준다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 프리고진 쿠데타로 해서 군부 내에 어떤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무리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지쳐서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나 어디에 결정적인 이제 구멍이 생기는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군 유인작전에 말려드는 경우죠. 지금 돌파한다는 지점이 자꾸 이제 크림반도, 그다음에 에이테콤스 줘라, 크림반도 끊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크림반도의 다리 두 개를 끊고 크림반도 안으로 우크라이나 진입하게 되면 이게 진짜 좀 방어선이 없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시적인 승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크림반도 쪽은 약간 협박이라고 봤던 게그 도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대안이 지금 뚫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를 뚫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이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길을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약간의 기만 아니겠냐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만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바흐무트나 북쪽을 노리는데 이 크림 쪽에 병력을 몰아넣기 위한 기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절박하니까 무리한,
크림 쪽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야, 이 방법은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식의 진로를 택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쓰는 단계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성공하면은 크림 쪽으로 정말 진군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만에 걸려서 러시아가 다른 병력을 뺐을 때 그쪽을 뚫든지 이렇게 돼서 3단계가 승리를 한 달 내에 거둔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꽤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요. 거기까지 못 간다면 대반격이 실패하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대반격의 목표를 30%밖에 거두지 못했구나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크림반도를 만일에 탈환한다면 그거는 상징하는 의미가 정말 크겠죠. 쉽진 않겠지만요. 크림반도는 탈환이라는 게 항상 탈환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크림반도가 희한한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징적 역사적 의미는 일단 굉장히 커요. 네. 거기에 탈환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빼앗겠다라고 네. 하면은 그거 주는 충격이 크고요. 네. 전술적으로 여기가 이쪽하고 북쪽에서 내려온 두 개 다리 구역이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크림반도가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 크림반도 지형이 남쪽 바닷가 쪽에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술적으로 공격하기 힘든 데고요. 옛날 크리미아 전쟁 때도 네. 그 세바스토폴 함락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크림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남쪽에 산악지대예요. 그쪽이 항구이면서 네. 산악지대 라인이고 네. 보급로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가 요충지고 세바스토폴도 지금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북쪽이요. 세바스토폴까지 오는 지역까지가 거의 방어지형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제공권이라든가 이런 게 활약하기가 되게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네. 보급로를 끊고 방어지형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세바스토폴이나 남부 산악지대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탈환이란 말을 안 쓰냐면 거기서 완전히 밀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또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데 몰아넣을 수는 있는 거죠. 네. 저라면 절대 세바스토폴 공격 안 해요. 다리 끊고 우욱 밀고 가면 러시아군을 저쪽으로 밀어버리면 그 점령은 아니지만 탈환은 아니지만 보암직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승리가 되는 거죠. 이게 참 매력적인 카드인데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돌파 지점에서 100km 이상 측면을 들이내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돌파 지점에서 그 마리오폴까지 간다, 뭐 아조까지 간다 이런 말인데 저는 절대 그런 무리한 짓을 할 여력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 있는 멜리토프를 점령할 필요도 없고요. 마리오폴 쪽으로 진격하면서 이쪽으로 오는 러시아군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는 선을 끊고 그다음 이걸 기반으로 쭉 돌아서 크림반도까지 군대가 진격한다면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다리를 끊는다면 크림반도가 고립되는 그런 가시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예전에 출연했을 때 보면 어떤 상징적인 승리가 러시아를 결국에는 흔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제 서방 언론에서도 러시아 방어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가을이 되면 뭐 땅이 진흙탕으로 보는 이건 예전과는 이제 정반대 얘기네요. 땅을 편에 그래서 반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서방 언론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부정적인 것이고 그거는 이제 4단계 완전히 점령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시적인 승리를 거둔다고 했을 때 크림반도까지 그렇게 진격하지 못해도 러시아군을 흔들 수가 있고 러시아군이 지금 크림 쪽에 있는 병력을 중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병력을 다시 이쪽으로 빼기를 바라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목표일 텐데 뺀 병력을 섬멸하느냐 아니면 뺀 지역을 뚫고 들어가서 바흐무트나 이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기동적인 전략을 펼 수가 있느냐 요게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